어서오죠. 아니, 요 앞에 곱창가게 사장님 아닙니까? 여기까지 어쩐 일입니까? 누가요? 우리 곱창가게 유리창을 깨부셨지 뭐예요? 아, 가게 유리창을? 제가요, 아직 가게 대출금도 다 못 갚았어요. 그 돈 갚으려면 하루 종일 곱창을 닦고 자르고 굽고 이걸 앞으로 몇 년은 해야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요. 내 피 같은 가게에다가 스크래치를 낸 인간 아주 잡히기만 해봐. 혹시 그 공이? 맞아요. 이 축구공이에요. 내가 이 동네를 싹 다 뒤졌는데도 못 찾고 결국 이렇게 흥신소까지 왔는데. 털사모. 누군지 알아요? 김 사장 내 곱창가게 창문을 깬 범인은 바로 김무... 없어! 없어! 어디에도 공이 없어! 김 사장, 여긴 어쩐 일... 뭐야? 어? 어, 축구공? 아, 거기까지 날아갔어? 아, 내가 한참 찾았네. 이 축구공 사장님 거였어요? 응, 그거 내 거야. 이번에 새로 하나 샀어. 나도 이참에 말이야, 이 털 길러서 조기 축구회나 좀 나가볼까 해서. 아니지, 내가 뛰기에는 동네 축구 너무 좁은가? 내가 월클인데 말이야. 근데 나 이러니까 꼭 안정환 같지 않아? 대류스 안정환. 네, 끝내주지. 오, 깜짝이야. 걸로 창문값은 퉁 치는 걸로. 뭐야? 저분 저 왜 저러셔 저분? 그 축구공으로 곱창가게 창문을 깼답니다. 아직 대출금도 못 갚은 피 같은 창문. 그거 김무영이 한 거잖아. 씨. 김무영 진짜. 사장님 방금 보셨습니까? 또 뭘 봐 또? 코리아 드림 말이야. 좀비생 2년차 인간 세상에 내려와 처음으로 직접 돈을 벌고 옷을 사 입었다. 이런 게 바로 공생인가? 그래, 좀비가 어때서? 좀비도 죽기 전엔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는데.